아, 예, 한성재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시은 씨를 며느리 만 지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. 예. 멋인데요. 만 18년. 오, 며느리가 많이 좀 달라졌나요? 처음하고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는데. 좋네요. 한결같이 느린 거는. 느려요? 예. 한결같이 느린 거. 하여튼 생일도 이제 반찬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생일을 먹으러 오라고 하면은. 그냥 몇 시간인데도 안 나와요. 때가 지나고 두 시간 넘어도 안 돼요. 그 한 분은 이제 따로 떨어지게 살게 됐는데, 지가 집에서 해오겠대요. 반찬이랑 국이랑 다 끓여오겠대요. 그래서 기다리는데. 세상에 두 시간 없고 세 시가 돼도 오는데, 그 반찬 그거 몇 가지 또 되지도 않아요. 뭐 콩나물 무치고, 뭐 불고기하고 뭐 한 것도 별로 없어요. 그런데 두꺼운 끓여왔어요. 밥은 이제 해고. 잠 한심도 못 자고 아침까지 해갖고 뭐래. 눈도 안 붙이고. 콩나물을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.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. 하지 말아라. 하지 말아라. 아, 괜히 그거 크게 먹을 것도 없는 거. 근데 제가 좀 느린 것도 있지만 어머니, 아버님이 원체 빠르세요. 저희 시댁 아니, 쪽이.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충청도 분 아니세요? 예, 어머니 지금 천천히 말씀하시잖아요. 경기도 이제 여주 분이에요. 예, 예. 저희 어머니는 여주 분인데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냉면 같은 걸 식잖아요. 예. 그럼 저는 이제 가위질하고 식초 뿌리고 뭐 이렇게 할 때 아버님은 벌써 다 드셨어요. 뭐, 네. 아유, 야, 진짜. 먹는 것도 니가 원래 느려. 원래 먹는 것도 느려. 네, 근데 제가 좀 결혼하고 달라진 점은 네. 아버님 일어나시든지 말든지 다 먹어요. 달라졌는데. 네. 처음 나오셨는데. 네. 칼 갈고 나온 것처럼. 야, 어머님 뭐 굉장히.